보시면 이제 오늘도 한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 문제 뭐 이만큼 중요한 그런 과제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 문제를 다루고 이제 나머지 여섯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런 시사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은 현대 아산병원에 계시는 그 외과 의사분, 이제 정 교수분이시죠. 연세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단식을 하시는데, 의과대학 교수분이 이제 단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하니까 수술을 하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일체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럼 이제 수술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의 단식과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연세도 좀 되셨고 현대아산병원에서 정교수시고 직접 이제 유방암과 같은 그런 부분을 아마 치유하시는 유방절제수술 이런 부분을 아마 주전공으로 하신 교수님 같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단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 인터뷰 기사의 하단에는 뭐, 욕을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람들이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과대학 교수분께서 외과 수술을 직접 집도하면서 계속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23일부터. 자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과대학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양보를 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제 불산 4개월, 5개월째 이제 병상 가동률, 수수 가동률 같은 부분들이 한 절반 이하로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한한 5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전남대학도 한 400억 가까이 적자가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천억 정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아마 교육부가 이 긴급으로 아마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교육부가 긴급 대출을 해가지고 이 대학병원들의 부도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무슨 필수 의료 지원가에 뭐 지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내세워 가지고. 전공이들이 2월 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우리가 소위 진로 유지 명령을 처리한 6월 4일부로 대학이 사표를 수리해 줘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한번 보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참 웃기는 세상이다. 사표는 2월 달에 냈는데 사직서를 6월 4일 날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사직을 종용하고 또진퇴를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이들의 사직률이 0.49%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공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 이 꼰대들아.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 바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간에 정부로 스타일이 좀 구긴 거죠. 필수 의료 지원가를 맡고 있는 그런 실장급 같은데 뭐 그런 분까지 나서 가지고 마치 훈시하듯이 6월 4일부로 사직을 처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고작 0.49%가 이번에 사직하겠다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 그리고 꼰대 세대들에 대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전공의들의탈 한국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제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당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전공의들은 의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수련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수련이. 대개 이제 1970년대 이때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많은 그런 의사분들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의사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셔 가지고 아마 수련이 생활을 몇년 전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똑똑하신 분들은 수련이를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전공의들의 탈한국에 대해서 메디칼 타임스가 아주 창사 기념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네요. 설문조사를.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한국의 의로 미래. 예, 한국의 의로 미래는 한국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셜라이즈드 메디컬 시스템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전공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나머지 어마어하게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데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 분야의 종사오시고 계신 분은 뭐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를 갖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혹시 의과대학에 다니거나 또 의과대학을 준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전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국은 그 추세를 막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같은 세대들이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예, 나라가 이 나아가는 그런 진로, 국가의 진로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결국은 이제 개인이 자기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보수당이 한 14년 집권하다가 이번에 아마 노동당 집권이 아마 압승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뒀는데 벌써 이제 사전에 예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400석을 훨씬 웃돌 정도로 영국의 이제 노동당이 그러니까 큰 변화죠.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부유세 징세 같은 부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좀 많은 부유층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속속 관찰되고, 파이낸셜 타임스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꼭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의 정권 교체와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부유층의 반응 이 부분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매일 그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문을 펼치게 되면은 뭐 가장 큰 것이 이제 더불음주당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독주를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제목이 정한 바대로 뭐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와 가지고 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사회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라는 것은 이제 뭐막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양반들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민주당의 독주 보고 뭐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진흥 순서대로 한국의 정권시장을 탈출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진단반 농단반으로 그렇게 많이 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한국 탈출은 이 소위 정권시장뿐만 아니고 간호사 세계에서도 아주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공병호 TV를 보시고 10년째 간호사 생활 하신 그리고 남편분은 흉부외과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똑똑한 간호사들은 2년 정도 임상을 하고 너무 근로 조건이나 처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 간호사들은 대부분 2년에 3년 차 정도 임상 경험을 마치게 되면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그래서 간호사 세계에서도 예, 한국 탈출은 지능순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자들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한국 탈출은 예, 뭐 지능순서다. 그렇게 이야기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정권 시장이 오늘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이제 내일은 미국은 이제 그 독립기념일이죠. 아주 큰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권시장이 뭐 반나절만 하고 문을 닫았는데 오늘 굉장히 정권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JP모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위 투자전략의 헤드를 맡았던 분이 이런 시장을 지난해도 조금 잘못했었겠고 올해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가 완전히 시장 자체가 뭐죠? 뜨거운 시장으로 그렇게 돌변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미래를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본 방송 진행하도록